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전문가 황금나잼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소개자료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흰돌마을 산 5단지 아파트 경매물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 번호 2020타경 69525번입니다. 감정가는 3억 8,100만원이며 KB 부동산 평균가는 4억 1,000만원, 전용면적 22평에 분양면적 28평의 1차 최저가는 3억 8,100만원입니다. 보증금은 3,810만원이며 입찰은 2021년 2월 24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위치한 흰돌망을산 5단지 경매물건은 3호선 백석역에서 440m에 위치하는 역세권 아파트로 백석 중고등학교와 연접해 있으며 주변은 아파트 단지 근린 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 중심 지역입니다. 고양 일산 지역은 인근 개발 계획 및 GTX A 노선의 교통 호재 등의 영향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기도 합니다. A 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킨텍스 그리고 대곡과 연신내를 지나 서울역과 삼성역, 수소와 성남 용인을 거쳐서 동천까지 이어지는 83km의 거리로 오늘 2023년 말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물건 연황입니다. 일산동구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고향실산동구 백석동 흰돌마을. 아파트 경매 물건은 전용 면적 22평에 분양 면적 28평, 503동 12층으로 감정가는 지난 2020년 9월 기준 3억 8,100만원입니다. 신건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늘 2월 24일에 1차 입찰이 진행이 되며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3,810만원입니다. 입찰은 의정부 지배, 지방보원 고향지원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 20분까지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돌망을 산 5단지 아파트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평균가는 4억 1천만원, 매매 하단가는 3억 8천만원, 매매 상단가는 4억 3천만원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2억 6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상근세에 시공하여 지난 1994년 6월에 사용승인된 아파트로 총 9개동에 628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총 주차대수는 514대이며 최고층 17층의 경매물건은 12층 28평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 아파트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 동본서 말소 기준 권리는 2015년 9월 3일에 설정된 중소기업은행 근제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2억 933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물건 행사에서는 신권으로 공시 전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발표되는 자료 권리 변동 현황 및 임대차 관계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현황 조사 서및 전입세대 연락들과 말소 기준 권리에 앞선 전입자가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보증금 1 5 0 0만 원으로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진정한 임차인일 경우 낙찰과 별도로 수가 인수해야 되는 권리므로 현장 방문을 통해 필히 권리 관계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파트 경매 경우 미납 관리비 체크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입찰전 관리실 을 통해 확인 후 입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아파트 매,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략이 중요할 듯 합니다. 먼저 투자목적과 작은 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레인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양시 일산동구 경우 정부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의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니 경락 잔금 납부 계획도 필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최근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1월에 4층이 3억 6천만 6천만 원에 거래됐으며 9월에는 6층이 4억까지 거래된 내역이 체크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경매 물건의 가치 추론에 좀더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산동구 힌돌마을산 5단지 아파트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경매물건과 같은 동 동일평행대가 5억 6천만원에서 6억 5천만원까지 호가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 후 투자 목적과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보는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 가율은 106.3%매각률은71.2% 경쟁률은 6.4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26일에 진행된 위시티 블루밍 3단지 아파트 경우 1차 입찰에서 10명이 응찰하여 감정가 대비 115%에 낙찰된 사례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로 진행 중인 일산동구 인근 진행 현황입니다. 소개 물건과 별도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금번 소개 자료는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 및 현황조사서, 그리고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공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흰돌마을 사은 5단지 아파트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